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유튜브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What's in my bag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에서 요즘 제일 자주 쓰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가방은요, 바로 에르메스의 에르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에르메스 백에 입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저는 사실 사각형 중독입니다. 이 에르백은 켈리나 버킨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높고요. 대부분 이런 사각형 형태의 가방은 통가죽인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 가방은 윗부분이 레더, 아래쪽이 컨버스여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뭐 비즈니스나 캐주얼 두 가지에도 다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트윌리 사서 매주었고요. 이렇게 뒷부분을 보시면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열쇠도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쓸 일이 없겠죠?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르메스는 실적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에르백은 실적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르백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쁘긴 하지만 사실 쓰기 편한 가방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프닝과 클로징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벨트를 여는 것처럼 쭉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할 때 뭐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자주 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어떤 분들은 띠는 채우지 않고 그냥 이것만 닫아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열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가방입니다. 어디에나 들어도 좋은 가방이라서 좀 자주 찾게 되는 가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각형 중독자로서 뭐 비주얼만으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그럼 자주 꺼내야 하는 물건들은 어떡하죠? 하시면 그냥 뒤쪽에 지퍼 달린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퍼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방에서 가장 자주 쓰는 건 지갑이죠. 사실 이거는 지갑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나노 파우치입니다. WOC 다들 아시죠? Wallet on Chain으로 이 체인을 달아서 파우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자석 여닫이라서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인을 달 수가 있어서 체인을 달면 Wallet on Chain, WOC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빼서 그냥 지갑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면 평상시에는 지갑으로 사용했다가 또 나노 파우치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체인을 달아서 쓰면 내용물을 옮길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가 매일 사용하는 에어팟인데요. 도톰하고 정사각형이 마음에 들어서 에어팟 케이스로 쓰고 있는 동전 지갑입니다. 근데 에어팟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플링에 빠져가지고 요즘 집에 갈 때마다 이걸로 조용하게 여러분 저번 주 꾸금 신작 몸종 본 사람 또 있나? 어서 내 밤 시중을 들어보거라. 이 방을 너의 양기로 가득 채워야겠구나. 다음은 저의 양기를 보충하기 위한 영양제입니다. 주섬주섬 참 많이도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대가 되면 몸이 심히 허약해집니다. 세상의 풍파에 찌들어가지고 영양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요. 힘이 딸릴 때마다 허겁지겁 꺼내서 먹는 영양제들이고요. 배고프거나 간식 땡길 때 먹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풋사과 앰플은 제가 가르시니아가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대체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먹었나?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효과를 막 봤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서 그냥 원액으로 드셔도 되는데 이게 좀 진해가지고 저는 물에 타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수입니다. 향수는 제가 샤넬로 트래블 스프레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쓴 향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샤넬로입니다. 또 넘버5가 무겁다면 이 샤넬로는 확실히 좀 대중화되어 있고 가벼운 향이 나서 잘 쓰고 있고요. 저는 항상성, 일관성을 좋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향수도 클래식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매일매일 향수를 바꿔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인 편이에요.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향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이 사람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의 향수를 딱 정해놓고 계속 쭉 쓰는 편이에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콧물 전용 티슈. 일반 물티슈 말고 이 티슈를 쓰는 게 자극이 훨씬 적고요. 미용 티슈 겸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 화장 살짝 지울 때도 쓰는 제품입니다. 이제는 제가 다양한 메이크업이나 여성용품을 담아서 보관하는 파우치입니다. 굉장히 도톰한 원단이고요. 소프트한 질감이라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입니다. 지퍼를 이렇게 열면 내용물이 한 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책상에 두고 쓰기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이건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제품 테스트했다가 좋아가지고 계속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수정
사용용 쿠션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내용물이 갈아져서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양 가지고도 얼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충분한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모공이 많이 벌어지죠. 모공 커버력이 좋아서 저는 이런 스타일 제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밤 타입은 위생적으로도 오래 쓰기 어렵고 두꺼워지기가 쉬운데 이거는 갈았으니까 깔끔하고 안에 에센스 부분이 같이 갈려 나오기 때문에 막 밀어서 발라도 촉촉하게 잘 발립니다. 보시면 커버력도 어느 정도 되고 촉촉한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수분감이 좀 있다 보니까 묻어남도 좀 있습니다. 대신 수정 화장에 쉬운 제품이라서 그냥 퍼프로 다시 두들겨주기만 해도 결 정리가 빨리 되는 편이고요. 저는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뭐 여름에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촉촉하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파우더고요. 크기가 작아서 콤팩트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제품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파우더는 잘못 쓰면 트러블이 잘 나서 브랜드를 가리는 편인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투페이스트, 릴리바이레드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는 괜찮아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립 제품을 또 포기할 수 없죠. 저는 두세 가지를 보통 들고 다니는데 요즘 잘 쓰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틴트 립밤은 올리브영에서 가끔 세일하면 거의 8,000원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참고로 정가 주고 샀습니다. 촉촉하고 발색도 자연스러워서 자주 쓰고 있고요. 좀 더 진한 립을 원할 땐 어뮤즈 듀벨벳 07번 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살짝 촉촉한데 겉은 뽀송한 느낌의 벨벳 틴트고요. 가볍고 각질 부각도 거의 없어서 요즘 틴트 중엔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사용한 게 이 어뮤즈 듀벨벳입니다. 안은 살짝 수분감이 남아있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립밤인데요. 제가 입술이 워낙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립밤은 항상 달고 삽니다. 전 튜브 타입을 좋아해서 입술에 가끔 듬뿍 올려놓고 팩처럼 쓰기도 하고요. 이런 립밤이 가방에 하나씩 다 들어있고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딱 필요할 때 옆에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잇퓸 오럴 스프레이 대체용으로 이거는 캡슐형이고요. 스프레이 타입보다 이게 더 오래가고 세더라고요. 미팅하기 전에 하나씩 톡 따서 씹어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헉슬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인 모로칸 가드너 핸드크림입니다. 안타깝게도 헉슬리 에센스가 제 얼굴 피부에 잘 맞지 않아서 저는 핸드크림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크림은 거의 한 5통째 이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손 소독제도 있는데요. 제가 힘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균일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양은 조금 적지만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주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제 여성용품 비상시에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솔 제품이고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 자극적이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따갑지 않은 제품 탑 오브 탑. 1년 정도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 가서 닦아낸 다음에 그냥 변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물에 풀어져서 녹는 플러셔블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로 쓰레기통이 없어도 버리기 쉬워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 팬티 라이너 그리고 탐폰을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탐폰은 참고로 레귤러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게 없고요. 그냥 고무줄. 고무줄도 잘 잃어버려가지고 고무줄 통을 아예 가지고 다니고요. 이 손목에 차는 건 이상하게 눈 떠보면 없어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에르메스의 이 미니미니한 파우치는 가방 살 때 같이 넣어주는 제품인데요. 뭐 굉장히 대단하고 소중한 게 들어있을 것 같지만 기마개가 들어있습니다. 3M 기마개고요. 주황색보다 무려 소음 방지가 두 배라는 보라보라 기마개입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거나 실내에서 혼자 집중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항상 기마개를 끼고요. 저는 일할 때 그래서 음악도 못 들어요. 가사랑 멜로디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기마개를 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What's in my bag 가방 속 아이템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